태연이가 오, 2.4회 연습했네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round. 아이고, 왜안 되지? Rose. Rouse. 좋고요.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뭘까요? 오케이. 조금 뭔가 소리가 부족했어. 자, 선생님 같이 보겠습니다. S는, T는, R은, R. 자, EE는 힘을 합쳐서 E. 그렇지. T는 합치면 뭐가 될까?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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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street가 아니고 street. 뭐라고요? 뭐라고요? Street. 들어볼까요? Street, Street. street, 뭐래요? Street. 뭐라고요? Street. stree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뭘까요? 그렇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QU는 항상 붙어다니면서 했죠? QU는 붙어다니면서 무슨 소리 했나? 그렇지. Q. 그다음 I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대표 소리 E야. I E.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래서 합쳐서 뭐? I E 소리를 냅니다. 여기서는 대표 소리야. 그니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알려준 것 같은데 CK가 무슨 소리죠? 그렇지. 그럼 합치면 퀵. 퀵 서비스 할 때는 퀵이에요. 퀵. Quick, quick. 퀵. 자,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row. Row. 뭐라고요? row. 그러면 OW가 뭐가 됐다? OW가 오, 된 거예요. Row, row, row. 그렇지. Row. 다음에서 봅니다.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 오케이. 자, EA가 내는 소리. EA는 두 가지 소리가 될수 있다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지, E나? 그렇지, 여기서는 E가 됐어요. 이거 합쳐서. 그렇지, read. 발음 좋았어요. read. 뭐라고요? read. Read. 뭐래요? 그렇죠. Read. EA는 E나 A가 될수 있다. read.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그렇지, seal. 뭐라고요?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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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이, 시간이 없어? 시험 치고 갈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집에서 잘 되는데. 어떡하지? 다음에, 뭐야, 거기 가야 돼? 공방? 몇 시까지 가야 돼? 몇 시까지 오라고 하셨어, 선생님께서? 뭐, 이거 맞추고 바로 가야 돼? 시험 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Seal. 잘 생각, 고민해봐. 선생님 가봐야지, 안 되지. 오케이. 자, 오타. 얘는 어떤 소리, 문 열어놔, 또. 어떤 소리 오케이. 자, QU는? Q는 Q. 자, E는 E가 내는 소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E가 내는 소리들.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애죠. 애. 이 애. 힘 빠졌어. 이 애. 뭐라고요?
여기서는 대표 소리 됐어요. 그러면 에도 S는 그 다음에 TIO에는 뭐가 되냐? 천이죠, 천. 천. 그래서 합쳐서 question. question. 됐습니다. Question, question. Okay. TIO에는 천 소리 됩니다. question. Question. Okay. E가 되는 대표 소리 A라는 거 선생님 오늘 알려줬습니다. E, 에, 어. 계속해서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해왔어? 하고 나서 시험쳐. 그렇지. Q는 자, A가 내는 소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섯 개까지 되나?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 다음에 대표 소리 두 개. 에, 아. 또네 개네요, 소리. A는 A, 에, 아.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래서 A가 내는 소리 뭐? A, 에, 아, 어. 그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내 이름을 불러줘서 얘가 소리 안 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심심해서 얘 찾아가서 너 이름 뭐니? 라고 물어봤어. 근데 얘는 소리가 뭐가 됐다? A. K는 합치면 Quake. 뭐라고요? Quake. 지호 수고했어. Quake, quake. 됐습니다. Quake. 그 다음에서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그렇지. Sim. Seem. EE가 뭐가 됐다? EE가 E 될수 있지. 오케이. 그럼 얘는 뭘까? 오케이. 자, NG가 무슨 소리 낸다고 가르쳐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NG가 뭐가 되지? 엔진은 응이 돼, 응. 알았어요? 엔진은 응이 됩니다. 응. 알았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다음번에 기억해. 오케이. S는, O는, O가 내는 소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두 개. 아. O, O, 아. 선생님이 쪽지로 다음 할 거를 보내줬죠? 아, 근데 힘 빠졌어. 그렇죠. 여기서는 대표 소리 2번이 됐어. 그래서 뭐? 오. 그 다음에 엔진은 응. 합치면 song. 얘가 song이에요. song. 뭐라고요? song. Song. 됐습니다. 오케이.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공책 펼쳐놨죠? 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가 날지 앞서서 frog죠, frog, frog, fr, 합시다, frog. 오케이, 자 선생님이 여기 f에다가 발로를 해면 f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 frog. 됐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Frog. Frog. 됐습니까? Frog. 안녕. Frog. 100점 맞았대. 스피드 퀴즈. 자,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 헤이, 잠깐만. 지금 태현이가 시험을 안 치니까 이거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려. 자, 얘는 얼 소리인데. 잘 들어. 얼 소리인데 얘가 소리가 합쳐질 때는 어 소리에 힘이 없어서 없어져. 오케이? 그러면 얘가 리, 하고 리 합치면 뭐가 되겠어? 리 되겠지. 리. 그 다음에 치. 그래서 얘는 치가 아니고 뭐가 됐다? 리치야. 리치. 우리끼리 규칙이야. 좋습니까? 리치. 리치. 그러면
얼 소리는 누가 낼까요? 얼 소리는. 그렇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얼치가 아니고 뭐라고 소리가 뭐라고 한다고? 웨이치. 더워? 태연이. 다들 더운가요? Rich, rich. ric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낼까? 앞서서. 자, 자, 이거 어 소리 없어지지. 그러면 리을만 남지. 그럼 합쳐지면 얘가 합쳐서 street. street. 한번 써볼까요? street. 오, 맞았어. 그렇게 써도 street 소리 돼. 근데 여기에 이 소리는 누가 냈었냐면 이이가 낸 거야. 그래서 얘가 street야. street 됐습니다. 잘했어요. 채연이 시험을 치고 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5대를 왜 자꾸 안 가져가? 5대라고 선생님이 채점해서 5대라고 쓰고 어떻게 한다 했지? 집에 가져간다 했지? 집에 가져가서 엄마한테 사인 받고, 그 다음에 5대가 무슨 말에 주는 말이냐 하면 틀린 거를 고쳐서 선생님한테 다시 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1대 수업 다 됐어요. 가서 계속 하시고요. 시험을 치고 갈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자.